숨겨서 염색을 했어요. 엄마들이 이해되세요? 감추려고. 그래서 그냥 어둡게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예쁘게 하다가 흰머리가 생겼어요. 어두워지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밝게 하고 있었는데 흰머리가 생겨서 속상한데 지금 처음에 배울 때 멋내기 염색 상당히 중요하고요. 패치커버 염색까지도 완벽하게 내가 체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새치 염색을 할 때 산화제, 무슨 산화제를 쓰면 좋겠습니까? 새치 염색을 할 때 몇 퍼센트? 3%.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일단은 틀렸어요. 자, 3%로 산화제를 쓰게 되면 큐티클은 잘 열리는데 모발 손상이 심해지고 염료가 침투가 안 되고 깨져버려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밝게는 할 수 있으나 염색 자체의 그런 착색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 탈색하고 발색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려드렸죠. 맞죠? 6%를 쓰면 탈색, 발색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검정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밝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흰머리 염색 잘 안 돼요. 흰머리가 있는 모발은 6%를 써야지만 새치 커버도 잘 되고 검정머리도 밝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밝은 새치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신생모이기 때문에 손상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컬러를 넣어줄 때 여기서 기염부라는 거는 기존에 염색되어 있는 머리를 기염부라고 합니다. 신생부라고 하면은 어진해요. 새롭게 자란 머리를 신생부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괜찮을까요? 컬러라는 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정해져 있어요. 컬러는 거짓말하지 않고 컬러는 공식이고 컬러는 정말로 좋기 때문에 컬러라는 거를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필요한 컬러제로